당근과 캐롯. 구독해! 좋아요! 근이근이 당근이 우리 영어 공부를 매일 하는데 영어 실력이 너무 안 느는 것 같아. 맞아.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느는 걸까? 노트북이랑 핸드폰에 있는 이 사과는? 이거? Fine apple. 근데 말이야, 상어는 영어로 뭐지? 아이 진짜 그것도 몰라. 상어는 영어로 조스잖아, 조스. 아, 조스. 눈은 영어로 뭐야? 아, 눈. 코는? 코. 입은? 입. 볼은? 아, 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눈, 코, 입, 아, 볼, 아, 귀. 와, 진짜. 아, 우리 스타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금부터 영어로만 대화하는 거 어때? 오, 당근 좋아. No, no, no. English, please. Okay, okay, start to. Wow. Wow? Oops. Yes! Oh, 답답해, 답답해! 아, 대화가 안 되네. 영어로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What? 아니, 안녕하세요.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던데, 안녕하세요. Oh my god. 아, 도대체 영어 인사 어떻게 하는 거지? 장빈 할아버지.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땐 불러보자. 장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어 그래 나야 나 당빈이라고 해.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영어로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오늘은 영어 인사를 알려주마. 아침 인사는 굿모닝, 점심 인사는 굿애프터눈, 저녁 인사는 굿이브닝.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단다.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첫인상도 그만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 잘 기억하렴, 친구들! 오늘 배울 영어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아하!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점심 인사는 굿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저녁 인사는 굿 이브닝 굿 이브닝. 아침 인사는 굿 모닝. 점심 인사는 저녁 인사는 Good evening.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케이크, 볶음밥, 샐러드, 건강즙, 영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